주차 라인에서 나가고요. 후진하는 차, 후진하는 차, 멈췄는데, 아이쿠, 다시 여기서 나가면서 지금 서로 못 봤어요. 그리고 계속, 그리고 멈췄는데, 하나, 둘, 셋, 예. 요 차는 후진하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 차는 계속 와서 때립니다. 이게 오디오가 없어요. CCTV라서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멈췄어요. 이게 오디오가 맞나요? 상대차가 나를 부딪히겠다 싶어서, 직감하고 앞으로 갈까? 크락션 올릴까? 예. 그래서 크락션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크락션 누르고 비상 깜빡이 누르고 있었는데 받쳤습니다. 예, 근데 소리는 안 나요. 비상 깜빡이는 명확치가 않네요. 비상 깜빡이 여부 여기서 비상 깜빡이 켰네요. 예, 켰네요. 예, 요거 노란 거 반짝반짝하네요. 다시 예, 노란 반짝반짝해요. 예. 비상등 깜빡이는 보입니다. 그리고 빵도 하셨대요. 빵도 하셨는데 소리는 없어요. 크락션 누를 때 어깨 충격으로 목, 허리 이제 안 좋습니다. 지금도 4달 지났는데 많이 안 좋습니다. 5대5로 끝났더라고요. 네, 경찰 아저씨한테 하소연해 보니까 잉 끝났대요. 이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가 어디 주차장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상가 주차장. 그러면 요 안쪽은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요 경찰에서는 벌점 범칙금 없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쪽 통로에서 어디론가 쭉 빠질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 통로는 주차장 아니고 도로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막힌 상가 주차장이면은 경찰에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범칙금 없이 끝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요. 일단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에서 5대5래요. 또 2차에서도 5대5랍니다. 저는 소송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예. 자동차 보험 왜 가입하는지, 우리 보험사는 왜 나로 해서 제대로 싸워주지 않는지, 일단 소송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보험사입니다. 우리 보험사 도움이 1도 안 됩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몸도 아프고요. 서러워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50대 50 적당하다. 마티즈는 먼저 멈춰서 크락션도 눌렀는데, 비상등도 켜고 멈추지 않은 요 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100%가 마티즈는 멈췄는데 상대는 멈추지 못했으니까 설령 크락션 안 눌렀어도 크락션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크락션을 안 눌렀다 하더라도 아니 뒤로 계속 봐야죠. 이 차를 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저차 마티즈는 어디서 멈추나요? 자, 후진하다가 마티즈는 멈췄네요. 이때 멈췄네요. 이때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뒤를 봐야죠. 이차한7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70% 그 이상.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차 100%라고 볼 가능성도 있죠. 후진하다 나는 멈췄는데 너는 왜못 멈췄어? 후진을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뒤를 보면서. 다만 이 차도 후진할 때좀폭 넓게 보고, 저기 후진한 차가 있네. 그럼 내가 여기서 좌우를 보면서 후진한 차가 있네. 요때쯤 멈췄더라면, 요때쯤. 예. 그래서 요 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인정될 것 같지만, 예. 그러나, 과감하게 보면, 너는 왜 멈췄어? 100대빵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요. 적어도 나는 멈추는데 상대는 멈추지 못한 거! 2차 70%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심위에서는 왜 50대 50이었을까요? 곧바로 소송 가서 법원에 그 소송에요. 본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셔야 돼요. 그냥 보험사도 맡겨두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직원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우리가 원고면은 원고 보조 참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준비서는 써내세요. 나는 저 비상등도 켜고 빵 났다. 요 차에 블랙박스 소리 들릴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난 멈추고 저 차는 한 2인의 3초 만에 날 들이받았다. 내가 뭐 잘못했냐? 100개 빵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세요. 준비서만 써내세요. 그런데 1심에서 판결이 요새는 데칼코마니, 판박이, 분심일과랑 똑같이 그런 판결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판사분들이 분심에서 열심히 했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소해야 되죠. 항소해야 되는데 내가 보조참가 신청했으면은 내가 혼자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나 혼자 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참가 신청 안 하면요, 그 보험사가 항소 안 해준다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보조참가 신청하셔서 몇 때문에 판결 나오는지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